시원하게 알려줘요. 바로 지금 숙튜브. 안녕하세요. 저희는 숙튜버 숙덕숙덕입니다. 여러분, 야구장 갈 때 뭐 입고 가세요? 유니폼 입고 가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와이버스 샵에서 제일 잘 나가는 상품 베스트 5 준비해봤습니다. 우와. 그러고 레플리카, 프로페셔널, 어센틱 상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격도 다르고 재질도 달라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와이버스 샵에서 제일 잘 나가는 상품 5위입니다. 빠밤. 어센틱 바람막이 자켓입니다. 이거 중계화면에서 선수들이 많이 입고 다니시는 거 보셨을 텐데요. 약간 우리를 위한 상품 아니에요? 가을 야구를 갈 수 있는 팀만 입을 수 있다는 그 자켓. 그래서 가을 야구 보러 가시는 분들이 딱 위에 입어주면 유니폼 입고 너무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네, 그리고 재질도 되게 바람막이답게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맞아요. 이 어센틱 제품답게 다이나핏이라고 로고와 다이나핏 이렇게 적혀 있고요. 빨간색과 흰색이 같이 공존해서 와이번스 팀에 굉장히 어울리는 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거는 그럼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이 바람막이 가격은 98,000원입니다. 네. 선수분들도 입으시는 어센틱 제품이시니까 가을 야구를 가는 SK 팬분들이라면 강추할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주머니도 있네요. 맞죠? 근데 이게 하나예요. 그럼 베스트 제품 4위 함께 만나보시죠. 4위는 바로 일렉트로맨 유니폼입니다. 이 친구는 유니폼 데이 때 나와서 번들 상품으로 티켓을 사시면 10,000원에 주고 살 수 있었는데요. 다시 온라인 샵과 오프라인 샵에 13,000원으로 팔고 있어요. 이마트랑 콜라보한 게 느껴지도록 여기 이마트라고 딱 박혀있죠. 저는 이 소매가 너무 예뻤거든요. 빨간 줄 두 줄에 이렇게 까만색 이런 디테일이 좀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13,000원에 이런 퀄리티면은 네,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값싼 가격만큼 소매도 일단 요즘 폭염이잖아요. 근데 이 유니폼은 굉장히 재질이 얇고 부드러워서 요즘 같은 시기에 입고 직관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렉트로맨인 이유가 여기 뒤에 있죠? 일렉트로맨이 딱 가격 대비 가성비 좋은 상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3위입니다. 인천 레플리카 유니폼. 이거는 모든 팬분들이 인정하실 거예요. SK의 자랑 아닙니까? 인천 SK. 흰, 빨, 검. 완벽한 조합. 그래서 가장 무난하고 예쁜 유니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이 인천 레플리카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 가격은 59,000원입니다. 일단 이 인천 레플리카의 재질이 아까 4위로 소개드렸던 이마트 일렉트로맨 유니폼하고는 확연히 차원이 달라요. 일요일 홈 경기에마다 인천군 유니폼을 입고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요. 일요일날 이걸 입고 직관 오신다면 선수들과 커플룩이다. 등번호까지 박으면 커플룩. 베스트는 바로 다이나핏 어센틱 아이싱키입니다. 모든 야구인들이 한 번쯤 입어봤으면 하는 로망. 중계 보시면 투수분들이 아이싱티를 입고 인터뷰를 한다던가 그런 화면이 중계 화면에 잡히고는 하는데요. 그렇게 멋있을 수 없어요. 진짜 세상 최고로 멋있어요. 일단 이게 네.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이거는 55,000원. 유니폼이랑 비슷한 가격대네요. 여기 크게 다이나핏 로고랑 다이나핏 이름 써 있습니다. 이게 진짜 선수분들이 사용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일단 이 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아이싱티라고 해서 되게 시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짝 두꺼운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왔죠? 다이나믹 어센틱 아이싱티입니다. 이거에 대한 요청이 너무 많고 색깔도 이거 빨간색밖에 없냐라는 문의가 많으셔서 이번에 다른 재질로 새로 또 나왔다고 해요. 조금 더 저렴한 39,000원. 아이싱티를 단돈 39,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많이 달라졌어요. 와이번스 로고 하나 딱 들어가 있고 뒤에는 네아의 모습이 있고 그 안에 와이번스 로고가 딱 박혀있는
색깔이 세 가지 색상이라고 해요. 까만색, 하얀색, 빨간색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재를 보면은 굉장히 부들부들한 재질이 되고요. 엄청 그리고 얇아요. 시원해요. 그러니까 이 천 자체가 팬분들도 직관을 오실 때 뜨거운 여름에 이거 하나 걸치고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대망의 1위는 레드 유니폼입니다. 가격은 13,000원으로 아까 봤던 일렉트로맨이랑 같은 가격에 비슷한 재질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딱 SK 유니폼의 정석 모양이잖아요. 지금은 홈유니폼도 그렇고 원정 유니폼도 레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팬분들이 이 레드 유니폼을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뤄왔던 챔피언 2007, 2008, 2010 이제 여기에 2018도 추가가 되었죠, 여러분. 여기에는 선수들의 사인이 프린팅돼 있어요. 최정 선수 사인과 김광현 선수 사인, 한동민 선수 사인이 이렇게 세 개가 딱 박혀 있어요. SK 선수들의 사인이 있다는 점이 빨리폼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약간 품절된 사이즈도 많고 되게 재고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고 싶으신 분은 오프라인 샵에 문의를 하시거나 온라인 샵에서 사이즈 확인을 하신 다음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컨텐츠죠. 레플리카 프로페셔널 어센틱 상품 비교해보기! 야구 유니폼을 사려고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같은 디자인의 유니폼인데 뭘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네, 과연 그 세 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인천군 레플리카를 먼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저 깔끔해요. 정말 이거 한 장 사시면 SK 인천만 박혀있고 이 슈만 박혀있어요. 그러면은 프로페셔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 우승 엠블럼과 함께 여기 SKT5G 저희 통신사 홍보 그다음에 SK텔레콤 사랑해요 SK 선수들도 보면 여러분들 패치들이 막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패치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레플리카보다는 조금 더 비싼 이유인 것 같습니다. 프로페셔널의 재질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고급 메쉬의 유니폼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레플리카보다는 조금 더 좋은 재질이겠죠? 솔직히 레플리카와 프로페셔널의 원단 차이는 진짜 민감하신 분들만 네.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프로페셔널이 레플리카와 다른 점 또 한 가지가 여기가 특이했어요. 좀 더 여기에 통풍이 오실 수 있다. 마지막은 바로 어센틱 유니폼입니다. 이거는 한눈에 봐도 소재가 달라요. 맞아요. 네, 이 상품은 실제로 선수들과 똑같은 재질의 상품이라고 해요. 고급스러움이 좀 묻어난다 그래야 될까요? 이 원단이 더블 메쉬 원단이라고 해요. 무슨 원단이요? 더블 메쉬. 얘는 살짝 시원한 여름 이불 같은 소재예요. 맞아요. 일단 여기 다이나핏 로고 붙어있고 우승 엠블럼과 SKT 로고 그다음에 SK텔레콤 로고까지 어깨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네. 프로페셔널과 마찬가지로 여기가 뚫려 있어요. 뒷면을 보시면 열로 부착시키는 방법, 프레싱 방법이었다면 이거는? 이 다이나핏 어센틱 유니폼은 자수로만 등 번호를 네. 새길 수 있다고 해요. 네, 직접 이렇게 한땀한땀 이태리 장인 오늘은 그래서 와이번스 샵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제품 베스트 5와 레플리카 프로페셔널 어센틱 유니폼을 만나봤는데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SK!